페리베리의 이번 목표는 페리베리와 베러의 꿈을 이루자.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레츠쇼 토미야. 안녕하세요, 베리베리입니다. 네, 저희 베리베리는 또 음악 방송과 또 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팬 여러분들과 더욱 많이 소통하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열심히 활동 준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앨범 베리7의 타이틀곡 택택택은요, 뉴잭 스윙 비트에 트렌디한 신스 사운드가 더해진 뉴트로 장르의 곡입니다. 피드와 타임라인에 따라서 서로를 태그하는 모습을 술래잡기에 비유한 가사가 아주 인상적인 곡입니다. 아, 아주 좋죠. 저희 택택택의 포인트 안무는 해시태그 춤이라는 안무인데 저희 빅스 라비 선배님이 선물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셋, 넷. 손을 뻗어 택택택. 감사합니다. 아. 해시태그 오싹입니다. 아. 막내이 강민이가 가장 많이 색깔이 변하지 않았나 싶어요. 1, 2집 때는 이제 엔딩 요정으로 윙크도 시도하고 정말 다양한 상큼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었는데 이번에 강민이는 아주 치명적이고 잘 보시면 혀도 막 나옵니다. 인트로 요정을 맡고 있어요. 네,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또 섹시하게 임하고 있는 강민이가 가장 달라진 멤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저희 멤버 개현이가 팀 내 별명이 조개칠이거든요. 조개칠. 저희 팀 베리베리 팀 내에서 칠함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개현이가 이번 컨셉과 잘 어울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 그래요. 오케이. 저는 보여주려고. 진짜 킹스돌 같은 컨셉. 아. 대사 한번 쳐주세요. 대사요? 네. 내놔봐. 사람은 많아. 아, 그 명장면은 그게 아니야. 아, 문을 닫아야죠. 문을. 옆 모습으로 보여줄게요. 타커 매너 타커 메이크 타커 맨. 오케이. 이런 더운 날씨는 역시 베리베리와 함께 택택택을 들으면서 여름 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고, 저희는 지금 베러 여러분들과 함께 음악 방송을 하면서 여름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뮤직비디오 씬 중에 이제 술래가 눈을 가리고 술래잡기를 하는 씬이 있는데 이 몰입감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 감독님께서 이제 상금을 직접 거셨어요. 맞습니다. 상금을 걸자마자 저희의 몰입감이 좀 싹 달라진 부분이 있죠. 네, 네. 술래도 엄청 저돌적이게 되고 이제 네. 그러다 다칠 때. 아, 네. 저렇게 투혼을 불사르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서 아마 뮤비도 정말 몰입감 있게 찍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게 사실 민찬이와 이제 베리베리 나머지 6명 멤버의 싸움이었는데 6명 멤버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큰 아이스크림을 사서 다 같이 통 아이스크림을 사서 다 같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찬아 너 있잖아. 내가 용생이 쌌어요. 새로 생긴 팀이 뭔가요? 네, 저는 원주율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원주율을 외우면서 이제 잡생각이 사라지고 예민해지거나 되게 날씨가 더워서 기분이 그래질 때 원주율 외우면서 화를 식히고 좀 저를 가라앉히는 편입니다. 3점에 4159 1 2 5 3 5 8 9 7 9 3 2 3 8 4 6 2 6 4 3 3 8 3 2 7 9 5 0 1 8 8 4 1 9 7 1 6 9 3 9 3 7 5 1 0 5 8 2 0 9 7 4 9 4 4 5 5 2 3 0 7 8 1 6 4 0 6 2 8 6 2 0 8 9 9 8 6 2 8 0 3 4 8 2 5 3 4 2 1 1 7 0 6 7 9까지는 100자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박빙인데? 자기일 것 같은 사람 있어요. 네. 양심적으로. 아니야. 아니, 그러면 못 보는 멤버 빼고 다 같이 쏩시다. 오케이. 난 못 보지 않아. 자, 하나, 둘, 셋. 아니, 저는 사실 깜짝 놀라는 거를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갑툭튀를 무서워하는데 공포영화 대가로 치면. 아, 근데 공포영화 중에서도 저 좀 잔인한 영화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영화는 잘 봅니다. 아. 오, 먼저 떴어. 준비되어 있었어. 오케이, 누가 먼저 경쟁해요. 이거. 맞습니다. 그래요? 전 자신 있거든요. 제가 마치겠습니다. 저 동원이 형은 저희 아빠랑 똑같거든요. 성격이 그래서 B형. 민찬이 저랑 친구에서 A형. 강민이 유일한 O형. 그리고 개현이 B형. 연우 A형, B형입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싸라지 마. 싸라지 마세요. 아, 진짜로. 싸라지 마. A O B B B. A. 들었습니다. 저는 미남형. 난 너를 사랑형. 사랑형? 사랑형. 아, 사랑형 신박했다. 사랑형.
그러니까 자신 있으면 쏘시면 될 것 같아. 저는 뜨거운 걸 진짜 좋아해요. 그 잘 때도 여름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기장판을 최고 온도까지 끌어올려서 틀고 자고. 그래서 피났어. 목욕도 엄청 뜨거운 물로 해요. 아 맞, 진짜 뜨거운 물로 해서. 야, 다 나 씻고 나오면 아, 저 그 안을 못 들어. 들어가기 싫어 진짜. 아 그리고 제가 전기장판이 없으면 잠을 잘 못 자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찬이는 열정도 가장 뜨거운 멤버입니다. 열정이 뜨거워. 제일 장난기 많은 멤버. 저 형이 형이. 호영이 형, 호영이 형도 장난기 많고 네. 형도 그래요. 그리고 이 형, 개현이 형. 저는 없습니다. 아, 저 놀래키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호영이가 잔장난을 진짜 맞아요. 잔장난. 막 발 걸고. 네, 맞아요. 놀래키고. 막 그리고 막. 가끔 이렇게 장난치고 게임하고 이런 걸 좋아해서. 아, 게임도 네. 많이 하고. 맞아. 그런 맞아요. 작은 코너 속의 코너 같은 느낌의 일상을 맞아요.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동원이 형은 큰 장난. 네. 스케일이 커. 스케일이 큽니다. 서로 기분이 상하고. 네. 싸우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장면. 아. 이건 나다. 접니다, 절. 사실 아 그러면 제가 순위를 한번 매겨 볼게요. 아, 매겨 볼게. 사실 제가 1등은 아니고. 아, 형이 왜 순위를? 다 제가 볼 때 다 비슷비슷한데. 에이, 아니야. 유난히 좀 낮은 애들이야. 아, 우선 1등. 우선 아니, 1등. 나이에 비로 하자. 나이에 비. 나이? 나이에 비 아니야. 그냥 정신력이야. 1등. 저랑 호영이 형. 제가 볼 때 공동 1등. 아, 용승이랑 호영이 형이에요. 1등. 맞아, 둘이. 좀... 오케이. 제가 야, 3등 할게요. 3등? 아니, 뭔데요? 나 낮아. 연호 4등? 내가 어떻게 낮아? 민찬 5등. 예, 맞아요. 그리고 강민 6등. 리더 7등. 주희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오케이, 이렇게 가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 설명은, 설명이 다 됐네요. 리더하기 잘했다기보다는 좋은 형인 것 같아서 뿌듯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동생들이 이제 조금씩 커가고 형한테 형 덕분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고마워요 라고 얘기해줄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럴 때 정말 아 내가 좋은 형이길 잘했다, 더 멋진 리더가 돼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팀내 가장 연장자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쇄골 라인 아니까 그런 섹시 되게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엄청 잘 어울린다고 칭찬해 주셔가지고 지금 아주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 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팬분들이 정해준 건데 레몬망자라고 머리가 노래가지고 제가 또 강아지를 좋아하거든요. 리트리버 포트리버를 이렇게 올리고 싶습니다. 그린 쇼케이스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고 그거는 나중에 후에 가도 잊혀지지 않을 무대일 것 같아요. 역시 캠핑은 캠프파이어 아니겠습니까? 캠프파이어 하면서 저희 배러들과 진솔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About Time이랑 또 하나는 Beauty Inside라는 영화 되게 좋아합니다.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어요, 사실. 푹 빠진 음식이. 떡볶이 어제 한 입 먹었습니다. 그 2절에 느껴봤잖아 느껴봤잖아 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게 왜 킬링 파트냐면요 제 파트거든요. 아주 주관적인 킬링 파트입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북유럽이에요. 요즘 여름이 더워서 북유럽 가고 싶기도 하고 굉장히 깔끔한 나라라고 들어서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샤워하고 나서 가장 잘 쓰는 것 같습니다. 요즘 더우니까 팥빙수, 제가 팥빙수 좋아하거든요. 팥빙수 한 번씩 드셔보시면 출근 속은 제가 요새 세븐틴 선배님의 어쩌나 아침을 상쾌하게 시작할 때는 어쩌나라는 곡이 좋더라고요. 퇴근할 때는 B2B 선배님의 집으로 가는 길 또 많이 듣습니다. 뭔가 길을 잃어서 헤매는 듯한 그런 모습을 슬로우 모션으로 찍어서 영상으로 담아내면 이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